아, 탭이 나왔네요. 탭은 이제 뭐 톡톡톡 두들기다 하죠. 톡톡 두들겨 보세요. Your finger, 여러분의 손을. And the surface of wooden table or desk. 그러니까 이제 목재로 된 테이블이나 책상의 표면에다가 and 그리고 관찰하세요. The loudness of the sound you hear. 그러니까 그 소란스러움, 시끄러움을 관찰하세요. Of the sound you hear, 여러분이 듣고 있는 소리에. 됐죠? Then 그리고 나서 place your ear. 그리고 두세요. 여러분의 귀때기를 플랫이니까 납작하게 찰싹 붙여서 on top of the table or desk. 그 테이블이나 데스크의 그 상면에다가 플랫은 이제 꽉이죠. 꽉. 그죠? 꽉 바짝 대고. 자, 그다음 거. With finger about 1 foot away from your ear. 그러니까 이제 with 같은 경우는 상태를 나타내죠. 여러분의 손가락이 about이니까 대략 1피트 정도 여러분의 귀때기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로 톡톡 쳐봐라. The table top. 그 테이블 상단을. 그리고 and observe. 관찰해봐라. The loudness. 그 시끄러움을. Of the sound. 소리의 시끄러움을. You hear again. 네가 듣고 있는. 다시.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은 쉽습니다. The volume of the sound. You hear. 그러니까 이제 그 부피죠. 그 소리의 부피는. 네가 듣고 있는. With your ear on the desk. 네가 귀를 갖다가 그 책상에다가 착싹 붙여놘은 상태로 그 볼륨은 is much louder, 훨씬 더 시끄럽고 큽니다. Then with it up the desk, 귀때기를 갖다가 그 책상에서 떼어놓고 있는 경우보다. 이때 이제 then 앞뒤로 비교가 쓰인 걸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with your ear on the desk 하고 그 다음에 then 다음에 나와 있는 with it up the desk 하고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죠. 따라서 이제 it가 가리키는 게 뭔지 금방 파악이 되죠. it 가리키는 게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그 your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됐죠? 아, sound waves. 그러니까 소리의 파동들은 are capable of traveling.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through many solid materials. 많은 고체성 물질을 관통해서 as well as through air. 공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Solids. 고체 물질들이겠죠, 여기선. 고체 물질들은. Like wood, for example. 예를 들어, 목재 같은 것은 transfer, 전송을 합니다. The sound waves. 그러니까 소리 파동을 갖다가 전송을 합니다. Much better. 훨씬 더 잘. Than air typically does. 그러니까 공기가 전형적으로 하는 것보다. Because, 왜냐면, the molecules in a solid substance. 그러니까 이제 여러 분자들이 고체 물질 안에 있는 여러 분자들이 are much closer, 훨씬 더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more tightly packed together, 훨씬 더 꽉꽉꽉꽉꽉꽉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Than they are in air, 공기 중에서 보다도. 어때요? 편안하죠? 이런 것도 이제 단어의 흐름들을 좀잘 보셔야 되는데 초록색으로 할까? Solids가 나오면 이제 이게 앞에 있는 solid materials를 줄여서 solids라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체 물질들이란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better than 다음에 air typically does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does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이번엔 대동사니까, 그죠? 뭘 가리킵니까? 앞에 나온 거니까 이제 transfer the sound waves much better를 waves를 이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도 또 재밌죠. 여기 보면은 여긴 조금 하늘색 비슷한 초록색 연두색으로 해볼까? 이게 molecules in a solid substance 다음에 are much closer and more tightly packed together 나왔잖아요. 요게 뒤에 있는 are 다음에 생각된 말이죠. are close 그 다음에 are tightly packed 보다 비교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대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These walls, 이것은 허용해줍니다. The solids, 고체 물질들이 to carry, 나르는 것을요. The waves, 그 소리 파동을요. More easily, 좀더 쉽게, 효과적으로. Resulting in, 그래서 한 차례 더큰 소리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자, 이제 C allow A to B 하면 C 때문에 A가 B를 허용하다잖아요. 그 다음에 comma ing는 resulting in 하니까 어때요? 결과로서 뭐뭐 내놓다. 결과로서 뭐가 탄생하다. 뭐가 나오다. 뭐 이런 뜻이겠죠? 할수 있겠죠? 어렵지 않았어요? The density of the air itself. 그 공기 그 자체의 밀도는 also plays 또한 역할을 합니다.
a determining factor,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In the loudness, 그 시끄러움에, 소리의 시끄러움에, 소리 파동의 시끄러움에, passing through it, 공기를 관통하는. 오케이?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